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6번째 민생토론회가 오늘 경북 경산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등을 통해 경북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북 등 8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기한 휴진 중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휴진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26번째 민생토론회가 경북 경산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등을 통해 경북 지역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륙 최대 수출기지로 한국 산업의 심장으로 불린 구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기업들이 해외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협력업체도 대기업을 따라 떠나면서 국가산단의 빈 공장이 늘고 근로자 수도 매년 감소했습니다. 네, 보시니 이곳 구미산단의 재도약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이곳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반도체 원재료를 생산하는 핵심 지역으로 정부가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을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구상의 중심에 구미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의 제조, 설계, 실증을 위한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300mm 웨이퍼 시장 세계 2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극한 온도, 고진동 등 고난도 환경 반도체 검증이 어려운 국내 실정을 고려해 R&D 실증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산업부가 800억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 펀드를 만들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합니다. 또 2028년까지 권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 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SMR 제작 지원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울진을 수소특화단지로 신속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등 8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첫 지정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앵커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회발전특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북 포항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가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북과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곳입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규모가 총 40조 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해 상속 공제 대상을 연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또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합니다.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도 5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도 5년간 절반으로 낮춰줍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경북 경산에서 열린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인근의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고 소개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도 새마을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발전 모델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록물 등이 전시된 영남대학교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이번 민생토론에서는 경북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혁신을 예고한 데 이어 낙후된 관광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네, 경북 지역이 굉장히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북 지역의 천혜 자연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북의 우수한 자연 환경을 언급하며 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포항의 호미곶에 1,300억 원 규모의 국가 해양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또 포항과 영덕, 울진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에 이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지난 2021년 경상북도는 호미반도에 이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2022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 향후 예타 조사가 통과가 되면 이 호미반도 일대 국가 해양 생태공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새로운 생태 친화적 여가 공간이 조성되면서 경북 지역의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경북을 호국 보훈의 성지로 육성하고 또 6.25 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해 2026년까지 포항의 환동해 호국 역사 문화관을 건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관광 자원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 특히 이 도로망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고요? 네, 정부는 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3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또 경북 성주시와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포항과 영일만 신항만의 물류 수송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 만성 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7호선 경주와 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관련 발언 보시겠습니다. 경북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경북의 제조 혁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필수적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인 3조 4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관광 발전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이 관광과 교통에 이어서 경북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거점 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정부는 지역 창업 육성이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의 대안이라는 판단 아래 이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지역 벤처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상북도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 엔젤 투자 허브를 설치하고 또 대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시행하는데요.
이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경북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를 건설 중인데 이어서 첨단 제조 스타트업에게 시험 가공 설비를 제공하는 제조 인큐베이터 센터를 2025년까지 포항에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창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의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튼튼한 창업의 인프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는 모태펀더의 지역혁신펀드를 2026년까지 1조 원 정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26번째 민생토론에서 논의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조약에 쌍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 밀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저버린 러시아와 북한의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러북 간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조로 구성된 전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조입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1961년 조소동맹 조약 1조, 최악 일방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만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 조항을 건 점이 다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러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러북의 군사적 밀착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러시아 측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국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는데요.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편대가 하늘의 군함으로 불리는 미국 특수전 항공기 AC-130J와 함께 하늘을 가릅니다. 작전 중인 지상군의 화력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지원 훈련 모습입니다. 우리 군의 KF-16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미국 특수전 항공기 AC-130J를 필두로 KF-16이 함께 편대 비행을 선보입니다. KF-16이 정밀 유도폭탄을 투하해 표적에 명중하고 AC-130J는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특수전 사령부 항공기 AC-130J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진 한미연합공중훈련입니다. AC-130J 특수전 항공기가 한반도로 전개한 건 작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공군은 이를 통해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훈련과 더불어 다양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작전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동맹의 강력한 힘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의사협회를 향해 휴진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자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형식 의제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 휴진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도 밝혔습니다. 휴진율이 3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 4개 시군구는 체증 작업을 마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의 소명 절차를 거치고 업무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틀째 의협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주도하며 개원의의 진료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진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서울대 교수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장이 집단 휴진 불허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예약 변경 등 휴진 교수에 대한 직원 협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무기한 휴진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진료와 수술 건수가 차츰 회복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료인력 증원 논의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특위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앞으로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별도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선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 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인력 정책 선진화의 첫 걸음으로 수급 추계와 인력 양성 규모 조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조정 시스템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급추계전문위원회에서 미래 인구 변화 등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해 수치를 도출하면 정책의사결정기구에서 수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겁니다. 의사결정기구에는 의료계와 환자 대표 등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 원칙도 논의됐습니다. 먼저 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투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특별기금 등 별도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계의 의료개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특위는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의료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공식 의제화에 나서는 한편 현장 의료진과 의대 교수 등과도 간담회를 통해 의료인력 수련 체계 개선과 공정보상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의 수는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던 외국 인력 관리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내 농업과 건설업 등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 인력은 약 56만 명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또 구직자들의 기피 현상으로 이 같은 업종의 구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계절 근로나 비전문 취업 등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업종별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 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비자별로 단기 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업종에 상관없이 수요에 따라 계절 근로는 법무부, 비전문 취업은 고용부, 선원 취업은 해수부가 수급 전망을 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고용부 등이 계절 근로 비전문 취업 비자에 상관없이 업종에 맞는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합니다. 인력 관리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전문 인력을 비자별로 총량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장 담당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자 종류에 따른 인력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3개의 심의기구로 따로 운영되던 외국인, 외국인력 관련 정책심의기구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외국인력을 알선하는 민간업체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비자 요건을 완화해 전문인력 유치와 숙련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전력 소비 급증에 대비한 수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의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합니다. 계속해서 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19일 서울 기온이 35.8도까지 오르며 6월 중순으로는 7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광주와 경주 역시 37도를 넘으며 6월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6월 들어 30도를 넘는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체 전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차질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 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 전략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2.3기가와트로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104.2기가와트의 공급 능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으로 인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전, 거래소, 발전소 등과 함께 수급 상황실을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공공기관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에 냉방기를 30분씩 가동을 중단하고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 상향 등 냉방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축 분뇨나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에 나섭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에서 통합시설로 방향을 바꾸는 한편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 표준 입방미터의 바이오가스 생산,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의 친환경적 처리, 2,300억 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대체 효과,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을 늘리고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에어컨 장만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에어컨 제품별로 이 성능과 가격의 차이가 있어 제품 선택 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한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5개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해지며 여름철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에어컨.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효율적인 에어컨 구매를 돕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오테캐리어 3개사에 18평형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을 시험평가에 공개했습니다. 시험평가 결과 냉방 속도와 소음 등 주요 성능에 제품 간 차이가 있어 제품 선택 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고가, 중저가 제품과 LG전자의 고가 제품 등 3개 제품의 냉방 속도가 우수했습니다. 각 제품들은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까지 낮추는데 각각 6분 14초, 6분 16초, 6분 24초가 소요됐습니다. 냉방 속도 시험 중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최대 소음을 측정한 결과 LG전자 중저가 제품의 소음이 43dB로 가장 조용했고 그 외 4개 제품은 47에서 52dB 수준으로 한국 산업 표준에 만족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컨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으로 서큘레이터와 함께 사용할 것을 덧붙여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컨과 서큘레이터 두 개를 동시에 틀었을 때 냉방 속도가 제품 평균 26초 정도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어컨의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소비 전력량을 5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소비 전력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에어컨 제습 모드와 가정용 제습기의 실내 습도를 5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에어컨 제습 모드는 일정 습도가 유지되는 반면 제습기는 제품이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습도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어컨의 제습 모드는 일반 제습기와 작동 방식이 달라 사계절 제습 및 빨래 건조 용도로는 제습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고가형 에어컨에 장착된 공기청정 기능 역시 29평 공기청정기 수준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나타냈지만 공기청정기에 장착되는 유해가스 제거 필터가 없어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은 통신비마저 낼 여력이 없어 언제든 연체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정부가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으로 이들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데요. 기초수급자는 빌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나 고물가, 갑작스런 사고 등 불가피한 일로 큰 빚을 지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이용 등 통신요금 채무는 신복이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폰 없이 추심을 피해 다니다 가족과 연락도 두절돼 취약층 재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통신빚이 밀린 연체자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할 수 없어서 구직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들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절박한 사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통신업계와 5개월간 협의를 거쳐 이런 금융통신 취약계층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대출 등 금융채무와 통신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신보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통신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통신비까지 한 번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통신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신보기는 채무자 상환 능력을 조사해 분할 상환, 원금 감면 등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빚 부담을 줄여주는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분들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 채무 조정만 믿고 고의로 통신비를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복위 심의 과정에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채무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의지를 갖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고용연계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로 근로활동을 통한 성실 상환을 유도합니다. 청년 대상자에겐 직업훈련비와 면접비도 제공합니다. 신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수 이수자에겐 격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배구 황제 김연경 등 전직 여자 배구 국가대표들을 만나 한국 스포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체육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36년 만에 4강에 오른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역사의 중심에는 한국 여자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 김연경이 있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4위에 올려놨던 김연경은 지난 8일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르고 태극마크를 내려놨습니다. 김연경은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딴 KYK재단을 설립하고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배구도 배구지만 좀 비인기 종목 선수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한테도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김연경과 이숙자, 한유미, 한송이 자매 등 여자 배구 전성기를 이끈 국가대표 은퇴 선수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한국 스포츠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기적인 선수 육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유스, 유소년 팀부터 이제 시니어, 이제 저희 국가대표 선수까지 그 연결되는. 이어 배구 선수들의 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프로배구 V리그에 2군 제도가 빨리 도입돼 선수들의 설 자리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구 스타들은 은퇴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도 털어놨습니다. 저조차도 은퇴를 했을 때 다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접하는 걸 떠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것조차도 몰랐었으니까 이제 그 팀에 있을 때 그런 걸 접해볼 수 있는 기회나 프로그램이. 이와 함께 운동을 그만둔 후 불확실한 삶이 유소년 선수들이 엘리트 체육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은퇴 선수들의 의견을 경청한 유 장관은 학생 선수 감소, 엘리트 체육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은 과거 시스템의 한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잘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지원하는 것부터 선수 훈련하는 것부터 또 엘리트 체육, 학교 체육, 그다음에 생활 체육 뭐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혁이 좀 필요하겠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인 복지법이 시행됐지만 은퇴 체육인 지원과 취업, 교육 등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올해 체육인 복지 기본계획 발표 때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체육인 복지 기본계획은 이르면 10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심지수입니다. 내일은 폭염으로 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경기 지역은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반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도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 남부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 많은 곳은 오늘까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 하늘 차차 흐려지겠고요. 한낮 서울이 3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33도, 인천 3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이 2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22도, 대구 21도로 출발해 한낮엔 광주 31도,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